네, 마곡지구 등 강서구에 건립 중인 여러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두고 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 앞서 보신 리포트뿐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 전통시장 상인과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곡 복합 쇼핑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조상현 방신전통시장 조합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마곡 복합 쇼핑몰 건립을 왜 반대하시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저희 방신 전통시장은 지금 복합 쇼핑몰이 입점하고자 하는 위치와 거리가 1.3km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시장 주변에 공항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포공항 내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공항시장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예 흔적도 없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우리이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파급, 우리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복합 쇼핑몰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첫 기자회견은 복합 쇼핑몰 공사 현장에서 진행하셨고, 또두 번째 기자회견은 강서구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 구청을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강서구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시장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강서구청은 그 누구보다도 그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의 피해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 허가를 저희 골목 상권 상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과 비대위의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전에 사실은 초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구청장께 면담도 요청을 했고 서면 공동 질의서도 보내봤는데 강서구청의 답이 뭐 구청장 면담은 두 달이 넘게 연장이 되어버렸고 질의서에는 뭐 그냥 회피하는 전혀 모르쇠로 일관해서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 우리 상인들은 당장 뭐 복합 쇼핑몰에 한 개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들어오는데 그 복합 쇼핑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서구청을 비판할 수밖에 없죠. 네. 이달 중순쯤 이 노현성 강서구청장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계획이신가요? 강서구청이 복합 쇼핑몰 입점에 관한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건축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공항시장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준 이후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은 시행사에 공사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움직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 비대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지요. 앞으로 저희는 복합 쇼핑몰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법을 국회나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 또한 골목 상권 상인들을 보호해 줄 대책을 세워 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현 마곡 복합쇼핑몰 저지 공동비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